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찬송하며 살리라. 뭐 무반주죠? 참 무반주 혼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해보셔서 알지만 근데도 합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예. 네.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엊그저께 왔는데, 오늘이 다섯 번째인가요? 내일이 두 번 남았고, 일곱 번에서 다섯 번째야. 벌써 그렇게 흘러가요. 그쵸?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내일 모레는 낮에 예배하고 또 오후에 예배하고 그러면 끝난다 하는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혹여 잘못된 말씀이 증거되어졌거나 십자가 뒤에 가벼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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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소돔의 유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시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시다. 우리 인생 잔인에는 참 유혹이 너무 많아. 유혹이 한두 가지가 유혹 때문에 우리가 참 내 인생이 잘못될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는 유혹은 어차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혹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내 의지대로 이겨내려니까 너무 힘들고 벅찬 거야.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어촌에, 어촌이 이제 고기 잡는 곳이죠. 어촌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아주 착한 인디언 어부 키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키노. 이 키노에게는 아내 주안나와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 이렇게 세
세 식구가 아주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그만 전갈에 물리고 말았어요. 부모는 아이를 안고는 도시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가난한 인디안 아이의 치료를 거부해요.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부모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엇갈렸습니다. 그들은 우선 재래식 치료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요. 바닷가로 진주잡이를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주를 캐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마침내 키우는 갈매기 알만한 그 갈매기 알만큼이나 큰 그 커다란 진주를 캤어요. 이 소문이 도시 전체로 퍼져서 놀라운 도시가 들끓었습니다. 얼마 전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는 키노의 아이는 바로 내 환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또한 주변의 거짓대들은 자기들에게 자선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에 기뻐하면서 야단들이 났습니다. 도시에 이런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키노 부부는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괴한이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주안나는 진주가 독이 아니라 화근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순박한 주안나는 남편 몰래 진주를 바다에 던지려고 나갑니다. 이것을 안 남편이 달려나가 말리고 잘 타이러서 다시 돌아오던 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 격투 끝에 그만 그 괴한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 부부는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 갈 배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집은 누군가가 불을 질러 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산으로 피합니다. 세 명의 악한들이 그 부부를 추적해서 격투가 벌어졌어. 키노는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수로 그만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넋이나간 부부는 오목사리로 돌아와서 손바닥을 펴고 진주를 내려다 봤습니다. 진주는 황홀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순간 흉악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키노는 바다를 향해 진주를 힘껏 던져버립니다. 영롱한 빛을 통하며 진주는 검푸른 바닷물 속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자식을 살리고 가난해 굴레를 벗자고 캐낸 행운의 진주였지만 그것은 만인의 가슴에 탐욕의 불꽃이 튀게 했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죽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키노는 진주를 던져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키노의 진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황금이라는 진주를 캐내려고 막강한 힘을 쏟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민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해 넘치는 일을 행하면서 진주를 캐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연구 실적과 새로운 학설의 진주를 청춘 남녀는 진실한 애정의 진주를 캐기를 소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주들이 모두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에 삶 속에서 불행의 진주를 접하게 돼요. 헛된 욕심과 끝없는 탐욕에서 솟아나는 욕망의 진주, 우연의 일치에서 갖게 되는 횡재의 진주, 고집과 오만에서 생겨나는 독선의 진주, 미움과 갈등으로 잉태되는 불화와 쟁투의 진주,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노획하는 재물의 진주, 시련과 불륜을 낳는 유혹의 진주, 범죄와 타락을 낳는 악마의 진주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진주, 그 현란스러운 빛으로 성실한 사람들의 그 양심을 여지없이 현혹시키고요. 정숙한 여인도 추하게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일순간에 질식시켜버리고 온갖 행복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이 불행의 진주,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나들을 안 한 거지? 왜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진주 갖고 싶다니까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 진주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대. 사줄게. 하나님이 사줄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거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야? 어, 그러면 사주지. 그러면 흑진주 사준다. 흑진주는 또 뭐냐? 그랬더니 좀 검스름한 진주가 있대. 어, 그걸 사달래. 그래, 한국에 나갔잖아요. 와, 거기 한국에 진짜 흑진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되게 비싸. 왜 그렇게 비싸요? 어, 그래서 한국에서 못 사주고 미국 들어가서 내가 사줄게. 그랬는데 그걸 아직 실천해 옮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불행의 진주, 이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망합니까? 예? 왜 불행해져요? 분에 넘치는 진주를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끊어야 하는 겁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잘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얻기 위한 욕망, 그로 인해 생기는 욕심. 여러분, 욕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욕심이 있는 한 마귀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내 주변에서 떠나지를 않아. 욕심이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은 수천 마리의 뱀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잘못하면 다 교도소에 들어갔죠. 교도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 걱정이 돼요. 저는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은 또 교도소에 들어가겠구나, 또다시 불행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불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죄는 대부분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오기 때문에 덫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그 덫에 걸리면 다시 또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있는 한 교도소를 끊임없이 드나들게 되고 욕심이 있는 한 고생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좋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피츠버그가 좋습니다. 뉴욕 가고 싶지만 피츠버그가 좋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좋습니다. 다른 부모님의 돈 많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않은 것 나는 참 좋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인류는요 태초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말았어요. 마귀는 욕심을 가진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고요.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선지자도 여기에 넘어졌어요. 나만의 선물을 탐냈던 기할씨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롯이.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 롯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은 롯이 소돔 평지를 바라보니까 어찌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지 아주 물도 넉넉해 보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동산과 같았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과 뉴욕같이 아주 풍성하게 보였던 거예요. 롯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아가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버림받고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롯은 롯의 축복은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영원히 잘 살지만요.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축복은 멈추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쫓아가야 하는데 롯은 땅에 있는 아름다움에 유혹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롯은 소돔을 아름답게 봤단 말이에요. 범죄의 도시였는데도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곳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아름답게 조성된 도시는 거의 죄악에 관영한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도시일수록 죄악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 아름답다고 그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뭐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분위기가 아름다운 게 보이는 게 라스베가스, 대표적인 게 라스베가스 같아요. 라스베가스를 제가 한 6~7번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 빌딩도 자주 생기고 아주 뭐 화천하네요. 밤 야경이 아주 뭐 근데 피츠버그도 밤 야경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주 뭐 라스베가스는 뭐 그보다도 더 훨씬 아주 휘황찬란한 곳이죠. 거기에 보세요. 라스베가스를 통해서 망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겉이 아름다운 것은 속이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보세요. 아름다운 곳에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요. 유럽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거기에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요. 아름다운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강산이 아름답지만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은 보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이 많은 나는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도 거치는 사막지역이에요. 세계 원유 내장량이 뭐 6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동지역을 보세요. 그 지역이 어디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요. 대체로 그래요. 평생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얼굴이 수수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미남미녀만 찾으면 안 된다.
조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누구 같으냐? 느낌이 우리 집사람 딱 첫 만남을 봤을 때 박근혜 같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사모했어요. 저보다 두 살 어리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짝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청와대 담 넘어가라.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덥수군 돌담길을 돈이 없으니까 책가방 휙 던져놓고 조금 떨어져서 막 달려와서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그 담을 뛰어넘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 담 잘 뛰어넘으니까 청와대 담도 그렇게 뛰어 들어가려는 거구나. 그거는 난 못하겠다. 그랬는데 제 집사람을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여자분이 이러고 보니까 오,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 얼굴을 살짝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비슷한 그런 필링이 저한테 딱 와요. 수수하고 그냥 고상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었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뿅 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얼굴이 수수한 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깊은 속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야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그래도 미인을 찾은 게 아니고 미인을 찾으려면 제가 우리 타르트들 중에서 누구 하나 찾죠. 근데 수수한 사람을 그냥 제가 찾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것, 않는 것이고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절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영원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왕들을 썼던 면류관을 쓰지 않으시고 뭘 썼어요? 가시관을 썼어요. 세상의 왕들이 입는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아니하시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묻은 옷을 입었어요. 주님은 황금 의자에 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참된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 주님 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에 도취돼서 추한 것을 몰라보고 그저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의 길이 출세의 길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길을 앞답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시인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은 처음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비애의 황무지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돔을 향해 가는 사람,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롯과 같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져요. 넘어져요. 함께 썩을 수밖에 없고 함께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이 소돔 근처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소돔으로 따라가는 길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그런 거에 뭐 그렇게 관심도를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이러면서 혹 그림이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싹트기 전에 잘라버리듯이 그냥 잘라버려야 되고요. 막아버려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쉽게 맞이한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보면은요, 소돔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까지는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소돔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결혼도 물론 잘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소돔은 멸망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급히 부르짖었어요. 자신이 백혈병이란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그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소돔의 것을 너무 바라보고 소돔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의 시인 비오는 방탕한 삶의 종말은 예외 없이 철회한 죽음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가 즐긴 쾌락과 우리가 저지른 악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를 삼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돔. 소돔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소돔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거룩함을 쫓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땅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자손손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의 삶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교훈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예?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소돔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소돔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도 소돔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소돔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겠다는 것도 소돔의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큰 마켓을 오픈을 했어요. 목사님, 오픈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네, 교인들하고 같이들 갔어요. 아주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장사가 잘 돼요. 와, 우리 지역에 큰 마켓이 하나 생기니까, 한국 마켓이죠.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 어느 날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신방에서. 왜 어제 주일날 못 나왔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주일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요. 그냥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겠대. 오케이,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면 뭐 집사님 만들어 보세요. 저는 말씀으로 집사님에게 일러줬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책임 안 짓습니다. 그러더니 안 나와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서. 그러더니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더니 금방 다른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몇 개월을 그냥 버티고 있다가 슬그머니 소문 들리기를 어느 교회로 갔대. 그래서 잘 갔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요. 완전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리만 잘 잡히면 그 다음에 주일날 문 닫게 돼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20년이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문을 열고 주일날 불안해. 좀 불안해. 그분이 어떻게 되려고. 그랬더니 결국 덜커덕 걸렸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 마켓에서 한국 소주를 팔 수 있어요? 그거 허락받지 않냐면 못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뒤로 해서 이렇게 아마 뒤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쇠주를 팔았대. 그랬더니 그걸 예상치 못한 어떤 한 레스토랑에서 그걸 수업했어. 이것도 참 웃기는 거야. 어떻게 한국 사람은 술을 하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식당에 저녁에 술을 판대. 그런데 사람들이 줄었대. 왜 줄었나 그랬더니 거기서 마켓에서 술을 파니까 거기서 술을 사다가 먹느라고 이 레스토랑에 오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술을 부른 거야. 그래서 그게 걸렸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엄청 긴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벌은 게 다 털릴 수밖에 없나. 그런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세금을 낼까 그러더니 목사님 미국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보고. 그래서 많이 모르죠. 아니요 적당히 한 만큼 벌값 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가게 문을 다 집안을 망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 올 것이 왔구나. 주일날 그렇게 문을 닫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문을 열고서 그렇게 사업을 하더니 지금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렇게 읽어줬을 때 좀 깨닫고 순정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내요. 욕심을 너무 많이 그 욕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거는 누가 막아주?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절제를 하고 조정하고 이러면서 이겨나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냈으면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결과가 2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돈은 많이 벌었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냐고. 응? 그런 좋지 않은 이미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참 안타깝게 그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이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꿈이 기가 막힌 꿈입니다. 제가 이 꿈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내 등 뒤로 돌리고 그 꿈만 바라보고 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돌리고서 꿈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 꿈은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돔이. 그러니까 롯이 그냥 뿅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에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목숨은 건졌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목숨은 건진 거예요. 두 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참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그 소돔에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가지고 관계를 갖잖아요. 딸이. 이게 암문족 속이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참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라 하는 거죠. 오죽하면 박사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연구하는 대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간직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했어요. 모든 학문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문화 수준도 아주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 곳, 우리 인간이 있을 곳, 하나님의 손안에 일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세상이 끝없이 넓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갈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소돔의 아름다움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갖는 한 끊임없이 소돔의 유혹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지만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처럼 소돔에서는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돔의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세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요, 정말 그걸 느끼고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겨내지 못해요. 진짜 그거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면서, 자, 그래, 우리 삶의 주변에는 유혹거리가 너무너무 많다. 소돔과 같은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러고서는 늘 경계심을 갖고 사탄이 침범 못하도록, 유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어제 왜 또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제가 나왔죠. 나왔는데요, 갑자기 차가 한 대 쓰고 오더니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났대. 친구가 찾아왔대. 그래서 도로 들어갔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바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잠시 뒤돌리고서 그것을 행하면 그건 우상을 저지르고 만 거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말을 안 듣더니, 불순종하더니, 결국 우상을 섬기더니 멸망당하고 말지 않느냐.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이겨내지 못하냐. 집사님, 20년 만에 찾아왔으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거 왜 못해? 아니, 했다고 진짜 그래. 아유, 나 교회 안 가.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럼 너 혼자 우리 집에 있던가, 아니면 어디 잠깐 갔다가 와라. 정 안 되면 월마실에도 갔다 와라. 살고 없어도 빙, 아이스 쇼핑이라도 해라.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해야 승리자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것뿐이 아니죠. 그것만 있으면요, 뭐 내가 그거 가지고 그러겠어요. 근데 한두 건이 아니요. 무슨 뭐 자식들이 애를 맡길 때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애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머니 집에다가 맡겼어. 그거 왜 맡아?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눈도 잘 안 보인다며, 걸음도 잘 걷기가 힘들다며, 그 애를 어떻게 다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해.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집사님이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그거 앞으로 맞지 말어. 그리고 교회를 나
나와야지. 그 애 맡겼다고 덩그러니 집에 앉아 있어. 아이고 쥐야. 참 집사님 복 있다. 애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그러나 집사님, 하나님이 한두 번 지켜주실 수는 있어.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면,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가만 안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거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맡기지 마. 난 애 볼 자신이 없다. 잘못되면 너희들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맡아야지. 그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져. 조금씩 나아져. 참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그것뿐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코로나 내가 터졌을 때요. 다른 교회 다 예배를 안 드린대.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지 말자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실 거다. 사탄이 가져온 그 정말 코로나라 해도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섭리가 있으실 거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 안 돼. 그래가지고 파킹나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파킹나스에서. 그래가지고 악기들은요 파킹나스로 우리 다 갖고 나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와가지고 갖고 나가가지고 파킹도 쫙 해놓고 창문을 요만큼씩 다 열어라.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창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차 안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돌아가실 것 같아. 왜냐하면 햇빛이 위골이냐고 계속 쬐다 보니까 설교하면서 계속 쬐다 보니까 내가 빙글빙글빙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펴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조그만 텐트를 하나 썼어. 그래가지고 그 텐트 속에서 햇빛을 향해서 좀 이렇게 나왔다가 그러면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3개월을 드리다가 이제 들어가자. 마스크 다 쓰고 나와라. 들어가자. 그래가지고서 다 들어왔어요. 3개월을 예배를 파킹에 앉아서 드릴 때 퍼밋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폴리스에 가서 이제 퍼밋을 받았어. 그랬더니 폴리스가 이야 굿 아이디어래. 우리 파킹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굿 아이디어.